야 어떻게 초록초록으로 또 맞췄냐? 컨셉도 아니고 컨셉이야. 야 너무 어둡다 이거. 야 가기 전에 안경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씨.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코받침이 지금 높아서 이게 제가 눈이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왜 코받침이 네. 높으면 눈이 작아 보여? 야 이거 내가 딱 보여줄까요? 여러분은 이거 딱 보세요. 봐봐요. 아 이게 정말 간단한 이론이죠. 이게 눈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코받침이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눈이 점점 커지잖아. 점점 커지잖아. 코받침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눈이 커진단 말이야. 코받침을 없애면 흘러. 근데 이게 이걸 이 화면을 보면 내가 눈이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이걸 보고 해야 돼. 아니면 밑에다 놓든가 해야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눈이 이 화면 보고 있으면 내가 위를 보고 있어. TV 이름은 동이랑 TV야. 뭐? 어? 아리랑 같이 동이랑. 동이랑 동과 함께. 너 이상해? 괜찮잖아. 동과 함께 동이랑. 그거랑 말고는 없어?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야. 흰색으로? 그거는 아무거나. 주름막이 흰색밖에 없어. 오빠가 생각할 때 예쁜 걸. 주름막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백색으로 딱 해서 백의 민족. 백동 TV 어때? 백동. 왜? 백동. 의상이 컨셉인 거지. 흰색 두루마기가. 백동이? 백동. 이상한데? 백동 별로야? 저는 이제 계속 제 왼쪽 보조개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찍을 겁니다.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나아요. 아 일단은 한 달 동안 동생이 제 이미지 관리라든가 뭐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그거 너가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모든 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거예요. 이대로 떠날 겁니다. 떠나서 누가 그런 걸로 바꾸래. 안경은 제 여자친구 크크린 씨가 안경점을 다섯 군데를 돌아다녀서 겨우 찾은 건데 제 얼굴을 생각을 못했네요. 국내 하우스 브랜드 젠틀 몬스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협찬 뭐 들어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 거꾸로 하면 이게 사시 느낌이 나. 사시라니. 아 또 명칭 생각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실패했어요. 나는 지금 출국하기 이틀 전날이. 아 빡세구만. 빡세. 진짜 이거는 진짜 죽음의 스케줄이다. 아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주사 한 번 주시고 가 이렇게 다. 진짜? 써봐. 다 이거 진짜 이거 다 편집할 거야. 주사 한 방 놓고 가. 조지래요. 아 이거 하면 다시 찍어. 주사 한 방 놓고 아니야. 가. 조지래요. 꼭 쓸 거야. 꼭 쓸 거야. 그 자막에 주저 이걸 써야지. 확실하지. 주사가. 아 이거 영상을 찍을 거에 대한 포맷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오빠야 TV를 하게 되면은 인터뷰 내가 아까 지금 해봤지? 공식 질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 그거 미리 벌써 됐네. 일상 내가 생각해봤잖아. 일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배지. 우선을 찍고서는 내가 편집하면 담배할 수 있는데 인터뷰에 꼭 들어간다 말이야.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근데 오빠는 이렇게 되면 거기 가서 얘네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평상시에 못하니까 그래? 평상시에는 그런 아티스트랑 대화를 못 나누니까 어떤 거를 공유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공유할게요. 나는 비둘기 TV에
비둘기야. 평화의 상징이니까. 아니 평화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1번 동이랑 그냥 흰색 두루마기만 맨날 입고 다니는 거야. 괜찮지 않냐? 두루마기만 입고 다니는 거야. 깜짝 놀라죠. 어? 깔깔이 깔깔이 입고 위에다가 아니면 유니클로 어 경량 패딩 경량 패딩 딱 이렇게 위드에 입고 가는 거. 흰색 두루마기만 입고 10일 동안. 아 진짜 그런 각오는 되어 있어. 흰색 되겠다. 회사. 흰색이 그러니까 그래서 비둘기 TV. 비둘기 TV. 집 비둘기가 야생 비둘기로 변모하는 그런 가족이지. 털 색깔이 흰색이었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회색이 돼서 오는 비둘기 TV.